에서 상상한 제 머릿속으로 상상했던 장면과 되게 잘 맞아떨어진 등장인물이 두 명이 나오거든요. 안녕하세요. 노랑잠수함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책은 이 책입니다. 삼체. 워낙에 요즘 넷플릭스에서 뜨거운 그런 책인데, 드라마로 나와서 완전히 막, 요즘에 물론 이제 제가 그 삼체를 드라마도 보고 책도 읽고 그러면서 찾아보고 해서 그렇긴 하겠지만, 유튜브에 보니까 삼체 얘기 무지막지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도, 저는 이제 이 윌라 오디오북으로 읽었습니다만, 이거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책은 삼체. 류치신이라고 하는 중국 작가가 썼고요. 이현아 님께서 옮겼고, 자음과 몸에서 출간돼서 2022년 2월 15일 날 출간된 책입니다. 사실 이 책은 이번에 이제 넷플릭스 드라마가 나오기 전에, 그러니까 작년이었나? 제가 그 윌라에서 삼체라는 걸좀 제목을 보고 봤더니 중국 작가가 쓴 공상과학 소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작가가 쓴 공상과학 소설이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좀 갸웃거려서 안 읽었었거든요. 안 들었었거든요. 그랬는데 이번에 넷플릭스에서 드라마까지 나오고 그러면서 반응들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재밌어? 한번 볼까 싶어서 이제 먼저 드라마를 잠깐 봤죠. 근데 드라마를 한 1, 2편 정도 봤는데 전썩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안 되겠다. 책을 살까? 그러다가 오디오북이 있는 거딱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오디오북을 듣자 라고 생각을 해서 듣기 시작을 했고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거품이 좀 꼈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보면 과학적으로 삼체에 대해서 드라마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유튜버들도 많고 한데 그렇게까지 해야 될 이야기인가? 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사실 좀 그랬거든요. 이 오디오북을 들으면서 되게 집중하기가 잘안 됐어요. 좀 산만한 느낌도 좀 있고 그래서 넷플릭스 드라마도 그렇고 오디오북을 들으면서도 그렇고 이게 좀 너무 과한데? 라는 생각들이 좀 들긴 했었습니다. 어쨌든 책은 총 3권으로 되어 있고요. 드라마는 책의 내용을 무척 크게 아주 많이 각색을 해서 만들었죠. 등장인물의 국적이 바뀐 경우도 많고요. 사실 책에서는 거의 대부분 중요 인물들이 중국인으로 나오는데 드라마에선 그렇지 않잖아요. 이제 그런 차이점들도 좀 있고 들으면서 뭐 재미는 있었어요. 약간 좀 산만하다, 네, 좀 너무 과하다 뭐 이런 생각이 들긴 했지만 어쨌든 재미도 좀 있었는데 어쨌든 저 개인적으로는 판단을 잘 못하겠어요. 이게 내가 좀 이상한 건지 왜냐면 유튜브에 올라오는 영상들을 보면 되게 좋은 이야기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저는 계속 드는 생각이 이게 그렇게까지 뭐가 대단할 만한 이야기인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 책을 덕분에 작가 류치신은 아시아 최초로 휴거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휴거상이 도대체 뭔데? 하면서 찾아봤더니 휴거상, 휴거 어워즈는 매년 전해의 최우수 과학소설과 환상문학 작품에 대해 수여하는 과학소설상인데 이 상은 미국의 SF의 아버지이자 과학소설 잡지의 선구격인 어메이징 스토리의 설립자인 휴거 건즈백을 기념하여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일단 이 책을 읽은 오디오북을, 그러니까 이제 엄밀하게 말하자면 읽은 건 아니고 이제 들은 거지만 어쨌든 완독을 한제 느낌을 짧게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외계인이 등장하지 않는, 외교 보면 정확하게 외계인의 모습이 등장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외계인이 등장하지 않는 외계인의 침공을 다룬 엄청난 스케일의 웹소설을 읽은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일단 뭐 줄거리야 뭐 제가 이야기할 건 아니겠습니다만 일단 처음에 시작은 중국의 문화대혁명에서 이야기가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현재와 과거가 교차되면서 진행이 되는데 어느 날 삼체라고 불리는 외계인 문명이 너희 지구를 접수하겠다라고 경고를 하고 그걸 받아든 지구인들이 공포에 질려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외계인이 등장하지 않은 외계인 소설이라는 표현이
제가 어딘가에서, 인터넷 어딘가에서 동호회에서 들은 기억이 있는데, 실제로 이 책에서는 외계인 자체의 모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표현하지 않거든요. 이게 삼체라고 하는 또 다른 행성에 이 삼체인들이 지구로 쳐들어오는 내용인데, 삼체인이 어떻게 생겼는지가 안 나와요. 그래서 유튜브에 보니까 어떤 영상에서는 뭐, 인간하고 다르게 쌀알처럼 생겼을 것이다, 되게 조그만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하던데, 실제로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 되게 다양한 방법을 찾았기도 하고, 그래서 실행을 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에 이 기술력이 뛰어난 삼체인들한테 전복을 당해요.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전복당하는 시점이 지금 현재 시점이 아니고요. 400년인가 이후에요. 그러니까 그동안 되게 꾸준히 노력을 하고, 기술만으로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이 기술력을 우리가 못 쫓아가는 거죠. 뭐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그런데 삼체인들에게 정복을 당하자마자 또 다른 우주 문명이 등장을 해서 삼체까지 멸망이 되는, 그래서 완전히 멸절을 당하는 과정을 되게 길고 장황하게 쓴 책이거든요. 사실 작가의 상상력이 뛰어나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이게 이제 1, 2, 3권까지 있다고 했잖아요. 3권의 내용이 지금 되게 황당해요. 1권, 2권까지는 좀 과하네, 그러면서 이제 들어주만 했는데, 3권은, 야, 이건 도대체 어디까지 가는 거야 싶은데, 3권에 보면 그런 얘기 나와요. 지구는 당연하고요. 태양계 자체가 아예 2차원으로 추락을 하면서 완전히 멸절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요. 그 뒤로도 다시 셀수 없이 오랜 세월이 흐르는데, 그때까지 딱한 사람만 살아남아요. 그한 사람이 이 책의 주인공이에요. 그 여성의 국적은 중국이고요. 따지고 보면, 사실 지구가 삼체에 멸망한 것도 이 여자 때문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 책에서 현대 사회에서 시작을 해서 몇백 년 후에 삼체와 싸우게 되는 과정에서도 등장을 하고, 그러면서 지구가 멸망할 때도 필사적으로 우주선을 타고 도망가서 살아남고, 우주가 2차원으로다가 멸망하는 시기에 또다시 어디로 튀어나가서 사람이 살수 있는 행성에 도착을 하고, 거기에서 또다시 수도 없이 시간이 지나고, 그러는 동안에 이제 이 지구에서 있는 동안에는 그 동면이라는 기술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여자는 필요할 때마다 동면, 깨어남, 이거 반복하면서 몇백 년, 몇천 년을 살아남아 가고, 사실 마지막에 가면 몇억 년을 넘게 사는 걸로 다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공상과학 소설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아, 이건 좀 과도 넘어갔다. 왜냐면 아무리 그 여자가 능력이 뛰어나다고 한들, 지금 뛰어난 능력이 300년, 400년, 500년, 1000년 이후에도 여전히 뛰어난 능력이라는 거 말이 안 들잖아요. 그래서, 아, 이거 좀 넘어갔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책은 그렇게까지, 아, 너무너무 열광적으로 좋아, 이런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오디오북을 듣다 보면 종이책을 사고 싶은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제가 지금 듣고 있는 게, 세이노의 가르침을 듣고 있는데, 사실 그건 저 PDF도 갖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종이책도 한번 샀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오디오북을 듣다 보면 종이책을 사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경우가 종종 있고, 사기도 하는데, 이 책은 사실 오디오북 듣기 전까지는, 아, 들어보다가 괜찮은 책을 사야지 라고 했는데, 오디오북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냥 이거로다가 족하다 라고 넘어갔어요. 종이책을 다시 읽고 싶은 마음은 안 들더라고요. 왜냐면 너무 긴 세월을 얘기하니까, 이게 그렇게 저한테는 이렇게 실감되지 않고 와닿지 않고 그렇게 긴장감이 느껴지지 않아서, 그냥 라디오 드라마 듣는 기본으로 한번 들은 것으로 만족하기로 했고요. 넷플릭스에 공개된 드라마도 다 봤거든요. 근데 이게 내용이 책의 1권 정도의 분량, 약간 넘어가서 1권, 그러니까 2권의 한 절반 이하까지의 내용인 것 같아요. 물론 전체 내용에서 중요한 부분들에 대한 떡밥은 다 포함이 되어 있긴 하지만, 실제 책의 분량으로다 보자면 스토리 전개는 책 한, 1권은 끝난 것 같고, 2권 앞부분까지는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다음 시즌 나오면 이제 시즌2로다가 마무리 짓지 않을까. 만일에 전개되는 거 봐서 뭐 시즌3까지 나올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렇게까지는 가진 않을 것 같고요. 근데 문제는 시즌2가 나오면 과연 제가 보게 될까? 별로 궁금하지 않아서. 사실 책을 읽었어도, 아, 드라마 봐야겠다,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그런 생각은 안 들어요. 뭐 막상 시즌2가 나오면 또 보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꼭 찾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은 사실 그렇게까지 들진 않습니다. 역시 이것도 제가 알라딘에 있는 책 소개 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시아 최초로 휴고상을 수상하며 SF 거장으로 등극한 류춘신의 대표작.
삼체, 1부 삼체 문제, 2부 암흑의 숲, 3부 사신의 영생으로 이어지는 지구의 과거, 3부작은 무수한 위험이 숨어있는 암흑의 숲과 같은 우주에서 인류가 마주하게 될 운명을 대담한 상상력으로 그려냈다. 오바마 미국 전 대통령이 삼체를 읽을 때 작품 스케일이 워낙 커서 백악관의 일상사가 사소하게 느껴졌다. 뉴욕타임즈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네요. 라고 평했을 만큼 삼체가 구축하고 있는 세계는 무한한 우주를 향해 끝없이 팽창한다. 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좀 이상해요. 평가들이 너무 좋거든요. 범준의 물리란가? 그 김범준 물리학자가 운영하시는 유튜브 채널에서도 삼체에 대해서 되게 대단하게 얘기를 하시는데,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이게 그렇게까지 대단한가? 저는 계속 그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이제 그렇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고요. 누군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 류치신이라고 하는 작가에 대해서도 한번 소개를 좀 읽어볼까요? 류치신, 중국을 대표하는 과학소설가, 1999년부터 2006년까지 8년 연속으로 중국 과학소설계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SF나상을 수상했다. 주로 중국 현대사에 대한 깊은 성찰을 바탕으로 근미래의 중국 사회를 묘사함으로써 중국 과학소설의 지평을 넓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963년 6월 베이징에서 광산 엔지니어인 아버지와 교사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고, 아버지의 일 때문에 산시성 양취 안에서 성장했다. 1985년 화웨이 수리수력원 수리공정학과를 졸업하고 산시 량찍원 발전소에서 컴퓨터 엔지니어로 일하기 시작한다. SF에 흥미를 가진 계기가 된 작품은 쥘 베르네의 지구 속 여행이며, 그후 아서 씨 클라크의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를 읽고 본격적으로 SF에 빠져들게 되었다. 그렇게 소설을 쓰기 시작해 1999년 고래의 노래로 데뷔했다. 이 소설은 웅장한 스케일의 상상력과 아름다운 문장으로 문단과 독자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같은 해 그녀의 눈과 함께로 SF 은하상을, 이듬해 떠도는 지구로 SF 은하상 대상을 거머쥐며, 류치신은 단숨에 중국 과학소설계의 기대주로 떠오른다. 주요 작품으로는 아이들만 살아남아 지구를 통치하게 되는 미래를 그린 초신성 지대, 부모를 구형 번개 사고로 잃은 소년이 평생에 걸쳐 번개 정체를 알아내는 과정을 다룬 구상섬전 등이 있고, 대표작인 향촌교사, 중국 태양이 실려있는 단편집 유랑지구는 2019년 SF 블록버스터 영화로 제작되어 중국 역대 흥행 2위까지 올랐다. 특히 삼체 1부 삼체 문제를 시작으로 연이어 발표한 지구의 과거 3부작은 문화 대혁명에서부터 수백 년후 외계 문명과 인류의 전면전으로까지 이어지는 SF 대서사시로 중국 과학 소설을 세계 수준으로 올려놓은 기념비적인 작품이다. 이 시리즈는 과학 소설로는 이례적으로 평단의 극찬과 독자의 열광적인 반응 속에 300만부라는 판매고를 기록하며 제18회 SF 은하상 특별상을 수상했다. 삼체는 휴고상, 네뷸러상, 월드 판타지상을 석권한 소설가 켄 리우가 직접 번역을 맡아 중국 과학소설로는 처음으로 미국에 정식 출간되었고, 2015년 세계 최고 권위의 SF 문학상인 휴고상을 아시아 최초로 수상했다. 류치신의 소설은 우주와 미래에 대한 극단적인 설정 속에 문화대혁명, 태난만 사태, 양탄공정 등 중국 현대사의 굵직한 사건들을 절묘하게 녹여내면서 극적 긴장과 현실감을 획득한다. 또한 풍부한 과학 지식을 바탕으로 엔지니어 특유의 구체적이고 섬세한 기술 묘사는 그에게 과학 기술과 상상력이라는 양날개를 달고 창공을 향해 비상하는 작가라는 평을 갖다 주었다. 그 드라마에서 보면서 이 책에서 상상한, 제 머릿속으로 상상했던 장면과 되게 잘 맞아떨어진 등장인물이 두 명이 나오거든요. 다른 배우들은 사실 책을 이 오디오북으로 들으면서 제가 머릿속으로 떠올렸던 그림과 전혀 안 맞았는데, 거기에 보면 문화대혁명 그 상황에서 주인공의 아버지 물리학자가 처형을 당하는데, 그 처형할 때맨 앞에서 그 으쌰으쌰 선동하는 나이 어린 혁명군? 네, 혁명군 여자가 나오는데, 그 여자와 그 다음에 이제 그 삼체인들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 부분에 보면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삼체인들은 항세기가 있고 또 하나 뭐더라? 항세기, 그 다음에 어쨌든 그 먹고 살기 힘든, 그래서 되게 태양세계가 떠오르는 바람에 사람이 도저히 살수 없는 상황이 되는 그런
세계 또 하나 뭐가 있다고 그랬는데, 어쨌든 그때가 되면 몸에 있는 물을 싹 빼내고 그냥 탈수가 돼서 두루마실 두루마실 말아서 처방을 놨다가 다시 항세기가 되면 물에다 펑, 한번 던져 넣으면 다시 사람이 된다고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그 몸종처럼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이제 일을 도와주는 꼬맹이가 하나 나오거든요. 그 꼬마가 등장하는 부분 오디오 들을 때 제가 머릿속에 떠올렸던, 제 나름대로 떠올렸던 그런 모습이 넷플릭스 드라마에 나왔던 배우 꼬마하고 되게 유사했어요. 그래서 다만 제가 상상했던 모습은 동양 여자였고 동양의 여자아이였었고 그 드라마에서는 서양의 여자였었는데 그 정도 차이 말고는 되게 유사해서 배우 캐스팅 잘했는데라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그두 배우 말고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드라마상에서 배우들도 이렇게 썩 눈길을 끄는 배우는 없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오디오북으로 들었던 요 책, 삼책, 유치신의 작품을 소개하는 영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랑잠수함이었습니다.